일단 물상에서는 개수를 흉하게 보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수가 갑목을 키우는 건 좋은데 지금 왜 이렇게 이 오행상법은 이렇게 가리키냐면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하거나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보는데 개수가 갑목을 멋지게 키운다. 개수는 다내 몸에 들어오는 거고 임수는 흘러가는 거니까 개수는 갑목한테 가정교육도 되고 지식도 되고 나를 점점 내적으로 자질을 계속 키워가는 글자인데 이거는 사주 좋고 잘 사는 사람들 문제고요. 대체적으로 상담하고 감정하고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참 흉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대로 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역학이라는 게 논리학이다, 논리학. 논리학이다, 논리학. 이에 관계된 논리인데 논리는 맞지만 사람은 심리가 더 작용한다. 심리. 나는 심리론이 격국론이나 물상론이나 상법론이나 무슨 신살론이나 많이 있지만 심리론이 최고로 치는 게 뭐냐면 자기한테 잘 되는 것은 잘못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찰나고 대부분 힘들다, 어렵다 이것만 탁 감이 들어오니까 계수가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글자지만 천간의 스타팅 글자가 사실은 갑목인데 그 갑목을 계수가 있어야만 갑목은 제대로 크기 때문에 계수를 스타팅 글자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수가 마지막 글자로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어미신유, 술에서 술을 제일 마지막 글자로 보고 해는 곧 자로 가기 때문에 술을 맨 마지막 글자, 가장 늙은 글자, 가장 경험을 많이 한 글자, 그 도사술자다. 이렇게 보는데, 천간도 갑을 스타팅 시키는 것은 개다. 개 없는 갑은 내적으로 자기 개발이나 자기 자질이나 공부나 훈련을 충분히 안 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실지는요, 갑이 개를 만나면 그런 경우보다는 불리하고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에서 이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다 만난 걸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다 했는데 지금 이게 갑을은 오행으로 목이고 목도 만나고 화도 만나고 토도 만나고 금도 만나고 수도 만나 이렇게 만나는데 목은 말 맞다나 식상이죠. 식상. 그게 식객에서 임수는 사실은 이렇게 봄, 여름에 다 씨앗을 뿌려서 가을, 겨울에 수확한 놈을 유통시키고 경제적으로 돈을 벌라 그러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런 개념인데 일단 오행상법에서는 임수는 목을 키운다. 그다음에 병정하는 재성인데 육친으로는 재가 돈이지만 이 사주는 목이 커야 돈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상 목이 잘 자라야 돈이지 재만 가지고 돈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토는 관성인데 이건 인성이고 이건 이제 비겁인데 임수한테 관성이 과연 임수한테 관성이 벼슬이 되냐?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임수가 이렇게 병화가 굉장히 좋은 글자인데 임수가 바로 옆에 병화가 있으면은 목을 키우는데 필요한 태양이고 나 자신도 빛이 나는데 이 병화가 무토가 있고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모양으로는 임수가 산 넘어 병화가 있다. 산이 가려서 일조량을 충분히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산정호수에 해가 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산정호수로만 가져갔을 땐 해가 떴다고 보면 되지만, 여기 만약에 병인해서 목을 키운다고 되면은 일조량 부족으로 가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관성을 100% 관으로 본다. 관성을 내가 직장이다.
조직 생활이다 보셔도 되지만 이 관성이 조직 생활이나 직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상이 될 수도 있고 임수가 병화를 봐서 재성이 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수는 우리가 육친으로는 관이 조직 생활하는 거고 이거는 사업이나 장사하는 거고 이건 학문이나 자격증, 그죠? 자격증 아니면 권리, 무슨 국가에서 무슨 이렇게 납품을 하든지 권리를 얻는 거고 비견검진 같이 힘을 못 주는 건데 이렇게 육친으로 봐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친으로 봐서. 그러니까 육친으로 이런 거 갖다가 내가 참조를 하지만 임수는 목을 키우는 것이 주 임무기 때문에 이 목만 잘 자라면 이게 직장에서 출세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문을 많이 할 수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친과 형상, 오행상, 형상을 잘 감안해서 여러분이 보셔야지 적중률을 좀 높인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두 가지를 섞는 걸 어떻게 딱 선을 그어달라고 그러죠. 근데 선을 그어주긴 어렵고 그러니까 이 임수를 가지고 이놈을 관으로 썼다가 해설해서 안 맞으면 이걸 관으로 쓰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가져가셔야지 요 때는 뭐고 저 때는 뭐는 사주마다 다 틀리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은 임수가 간대 간의 관계를 쭉 설명해 드렸고 여기 사주는 말 맞다나 임수가 을목 만났고 임수가 정화 만났고 임수가 신금을 만났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금년이 경자년이니까 임수가 경금을 만난 거다. 수원지를 만났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때 말 맞다는 이제 이렇게 을하고 경하고 합이돼 버리니까 천간 합이되면 임수가 목을 키우는데 이놈이 합이되면 이거 둘이 연애를 해서 없어졌다 생각하시니까 키울 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수가 금년에 경금을 만났다, 수원지를 만났다, 그죠? 물을 보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자를 만나는 것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을이 경을 만나고 정이 경을 만나고 신이 경을 만났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요 예문은 다음 45강 할때 다시 써놓고 그때는 예문을 두 개를 놓고 이제 푸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